안녕하세요. 저는 네. 힙합하면서 사춘기를 다시 겪고 있는 룩스펑크맨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여기저기서도 많이 들리는 말인데 힙합이 돈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들려서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건데 궁금해요. 진짜 돈이 됐는지 내가 하는 것도 힙합이고 어떻게 보면 힙합이 돈이 돼서 지금 뭔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힙합도 돈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 저는 수입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힙합이 아닌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기준점에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힙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힙합을 돈이 됐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도 좀 하나가 힙합인데 난 멜로디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힙합인 건가? 약간 뭔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평가. 제가 만약에 저평가되는 아티스트라면 그럼 누가 나를 평가했지? 뭔가 평가가 아니라 관심의 유무 차이 같아요. 내가 잘하는데 못하는 래퍼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의 관심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평가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정말 저를 사랑하고 내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하는 팬들이면 너무 고맙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뭔가 언더독 현상으로 아는 척 해서 뭔가 파는 느낌도 있고 저평가된 아티스트란 단어가 사실 그렇게 고맙지도 달갑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저는 어글리 정신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이런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경험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방향대로라면은 약간 당연한 거 아니었나?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힙합이 정말 돈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서 이 언더그라운드라는 걸 돈이 안 되기도 하고 공간이 없어지는 건 되게 슬프고 왜냐면 저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나발이 하나를 더 잃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당연할 수도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여기 시장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자본이 안 돌잖아요. 되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정말 언더그라운드 팬인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뭔가 래퍼들이 연예인에 살짝 가까우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 손에 닿고 내가 뭔가 인스타 DM을 보내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공연장을 보러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 이런 매니악함 또는 저 사람의 음악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오는 건지 제가 언더그라운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저의 책임감은 정말 언더그라운드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제 최선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의 최소거든요. 그냥 인터넷이나 눈에 보이는 관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 제가 지금 세일즈하고 있는 제 상품들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거에 지금 한국에서 가치가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진실된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